근데 보험료가 예. 작년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할증이 됐네요. 사고가 네. 있으셨네요. 한200% 넘게 올라가지고. 예, 디젤 예. 트럭입니다. 투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사람들 모르고 그래가지고, 전문가시니까, 네네. 그 영업용 1톤 남반데요. 예. 1톤은 용달이라고 2.5톤부터는 개별 화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근데 보험료가 예. 작년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할증이 됐네요. 사고가 네. 있으셨네요. 접촉사고인데 나이롱 완주들 걸려갖고, 뭐 1,000만 원 빼먹었어요. 한의원 가서 일반 가면은 저안 나오니까 진단이. 네. 한200% 넘게 올라가지고 지금 1톤이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동부화재에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알아보니까 공제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화물끼리 모인 그 개별 화물 보험도 있다면요. 그게 손해. 조합이에요. 공제조합이에요. 아, 같은 말이에요? 예. 공제조합에도 가격이 비슷하죠. 비슷하거나 더 네. 공제조합이 싸긴 싸죠. 공동명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네. 그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보험료가 얼만데요, 연에? 200% 해서 얼만데? 작년에 120만 원 나왔는데 265만 원이나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네. 자,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의를 네. 변경하는 거. 아, 그것도 가능해요? 영업용인데? 1인 영업용인데? 아예 보험료 그냥 내가 된다. 파는 것처럼 명의 아. 변경하고 사장님이 기사로 들어가는 거죠. 아들한테 해놔도 되나요? 아무 명의나 상관이 없는데 아들분이 오케이를 해야죠.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또 사업자를 내고 유류카드도 내고 다 해야 되니까 그게 근데 관계가 없으면 가능하고. 야,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것도 쉽지 않네요. 부탁하기가. 아니, 모르는 사람은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뭔 대충 안 믿는 사람 안 되는 친한 사람이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사업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 복잡하네요, 그것도. 자, 두 번째는 네네. 이거 정리하고 임대 넘버를 다는 경우. 아, 이걸 아예 팔아버리고요. 네. 근데 아, 제 생각에는 네네. 그냥 그거 260만 원 내고 네네. 그냥 1년 하고 안 아, 나게 해서 안 나서 좀 떨어뜨리는 게 떨어뜨리는데. 나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명의 옮겨도 뭐 공짜로 옮깁니까? 그 취등록세 다시 내고 뭐싹 새로 해야 되고 협회. 공제조합에 물어보니까 한 40만 원은 싸긴 싼데요. 220만 원에 해준대요. 근데 가입비 내고 뭐 매달 또 얼마 내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또. 그게 그거고 네, 혜택이 혜택이 종합보험보다 없대요. 예. 일반 손보사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뭔 소리? 차라리 그냥 그거 쓰시는 게 아. 나아요. 다른 분은 큰 톤수는 800 내는 분도 봤어요, 그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상담하시는 거. 보험료를. 그래도 해요. 아, 이거 참. 아니, 어떻게 150%를 올려, 자식들이. 참. 거기서 지급 금액이 높았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다른 분들은 네. 신규 가입하는 분들도 한200 전후가 나와요. 아, 영업용은 좀 비싸게 봤네. 네, 비싸요. 사장님은 경력이 있어서 할인이 많이 됐네요. 120 정도면. 네, 엄청 됐었는데 그냥 갑자기 나이롱 환자 하나 걸려가지고 참 편법으로 머리 쓰다가 나중에 네더 골치 아프니까 네네네 잘, 머리 네, 하시고 좀또 사고 안 내시고 좀 떨가야죠. 아 머리 아파요. 저 나이도 제가 65세가 넘어가지고 한 3~4년만 해고 이제 그만둘라 그랬더니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안전운전이 최고죠. 사고 안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